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정책 위반자들은 이런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는 그런 그 아시안 아메리칸 가족 캠페인이라고 하는 저희가 캠페인을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펼칩니다. 뭐 꼭 아시안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모든 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저렴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연장자분들이 의료보험이라든지 저소득층 주택 그리고 또 우리 이민 가족들이 하루빨리 가족 재결합이 되고 또 서류 미비자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이민 개혁으로 인해서 합법 취득을 획득해서 또 올바른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학비가 인상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저소득층 노인분들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시고 얼마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같이 일하시는 우리 연장자분들 중에 메디카를 갖고 계시는데 하도 그 정부에서 병원 치료비에 대한 환불이 지급이 안 돼서 병원에서 진료도 거부한다. 그리고 벌써 한 2년 전부터 우리 연장자 메디카 갖고 계신 분들은 치과 혜택도 못 받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연장자분들은 저렴한 노인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이제 10년 이상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또 최근에 우리 서류 미비자 학생들에 대한 그런 그 국토안보부에서 임시 구제 정책이 발표돼서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미국 사회에 우리 사회에 이제 한 일원으로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더 궁극적인 드림 법안 같은 법안이 이제 통과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가족들이 이제 가족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뭐 10년, 길게는 뭐 필리핀계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좀 통해서 우리 많은 아시안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 펴자. 그래서 몇 가지 저희들이 좀 그런 원칙, 그런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런 플랫폼을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와 같이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그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보낼 거고 또 좀 지역사회와 주류사회에 알리려고 합니다. 좀 구체적인 그런 캠페인에 대해서는 우리 템 덩씨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Thank you for joining us here today for the exciting launch of this campaign.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are the part of the fastest growing communities in the U.S. And this campaign is a way we can demonstrate the power of our vote and the power of our voice. We want to be heard this election year. There are several ways you can get involved and join our campaign. So first, between now and November 6th, we urge community members to submit photographs of themselves in support of the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Families Platform, which is a set of principles on the issues at stake in this election year. You can hold up a sign that says one of these four messages. Keep families together because we believe in humane immigration reform. Access to education for all because we believe in affordable education for all young people. Build strong neighborhoods because we believe in protecting affordable housing and preventing foreclosures. Restore the American dreams because we believe in the wealthiest paying their fair share. These photos will be used to create Get Out the Vote advertisements that we will place in key strategic areas. We will also use it to educate candidates on where the AAPI community stands. You can also share your story about how you, your friends, or your family have been affected by the economy, right? Third, you can visit our website and use the flyers from our toolkits to pass along to your family and friends. If we stand together, we can make a larger impact. Your support is critical to ensuring that the voices of our families are a priority in the 2012 elections and beyond. So we encourage all community members to get involved today. And so these are some of the examples that we've printed up of what community members can submit
to our website. So,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가 이런 그 제한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아시안 가족들을 보호하고 또 가족이 잘 발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사진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정책 위반자들에게 이제 보내서 이런 정책을 올바르게 펼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시안 가족들이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정책들이 올바르게 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아시안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투표 힘을 발휘해야 된다.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교육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요.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 뭐 이민, 주택, 교육 이런 어려움들의 어떤 사연들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족들의 사진들을 이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정책에 또 우리 아시안들이 보다 나은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모습도 저희들이 이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이 캠페인에 대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들어주셨던 세 가지만 일단은 처음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거는 지금 이거는 그 샘플로 가져오세요. 샘플이고요. 예. 일단 저희가 지금 네 가지의 지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민 개혁,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관련, 저렴한 네. 교육 지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드림 법안 패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택이라든지 저소득층 아파트 그런 건축 확립.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런 그런 정책들이 하기 위해서 좀 부유층 중에 부유층들의 좀 그 공평한 세금 인상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가족 사진 같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이제 더 많은 저소득층 아파트 저렴한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는 거고 또 이런 이민개혁을 통해서 우리 일하시는 부모 또 우리 가족 재결합 또 우리 서류비자 청소년들이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저의 그런 가치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같이 동의하는 그런 어떤 밝은 사진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이제 보내주시고 또 웹사이트 통해서 올리시면은 이런 정책 위반자들이 앞으로 올바로 정책을 폈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없으면 1대1로 궁금하신 것도 저희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가족들이 많은 그런 그 어려움들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미국의 그 근본이 일단은 그 가족이 잘 돼야 지역 사회도 잘 되고 미국 사회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라는 의미를 맞아서 우리 이민자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또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같이 동시에 선거에 참여하면서 유권자의 힘을 좀 발휘하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족 사진을 통해서 이런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번에 그 새롭게 당선되는 정책 위반자들이 올바른 정책을 펼 것을 또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족들이 원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우리 여러 이민자 가족들이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저렴한 교육, 또 이민 개혁, 그다음에 이제 저렴한 주택,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의료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힘을 받아서
좀 더 건강하고 또, 또 부유한 그 미국을 만드는데 힘을 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대해서 정책 위반자들이 올바로 정책을 펴줄 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비자 드리는 거 많이 있거든요. 특히 가족이라는 부분을 많이 쓰셨는데요. 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 사회, 미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가족이 잘 되고 가족이 힘을 받고 또 가족이 더 성실히 일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미국 사회도 더 부강해지고 더 나은 미국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필요한 어떤 저렴한 교육, 또 연장자들을 위한 저렴한 아파트, 또 우리 또 이민 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또 우리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영주권을 받아서 올바른 재능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촉구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특별생활비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나가고 또 특별생활비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 정책 위반자들, 특히 대선 후보자들에게 이런 그 가족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걸 같이 그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가족 캠페인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함으로써 단순히 사진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민자들의 투표 힘을 발휘하면서 그런 정책에 대한 그런 그 촉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육도 같이 펼칠 계획입니다.